충북 괴산군 청천 금단산 능선 동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덕산 다녀온 산행 영상인데 조망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는 숲속길이라 길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충북 괴산 청천면 사담리와 경북 상주 화북 운흥리 사이에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산으로 서북쪽으로는 금단산이 자리 잡고 있고 산길은 어렵지 않은 육산길입니다. 산 아래는 청천에서 화북으로 가는 도로가 나 있고 여름철에는 도로 옆으로 흐르는 신월천의 피서객들이 보이기도 하는 곳입니다. 사담에서 37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경상북도 용화지방에 들어서면은 앞에는 충북 보은과 경기를 이루는 묘봉능선이 전개됩니다. 아기자기한 암봉으로 이어진 이 능선은 1999년 보은군청에서 묘봉, 속리산, 구병산을 잇는 43.9km를 충북 알프스로 업무표장 등록하여 지금은 관광 명소로 유명해진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관목재는 충북 알프스의 시작점이기도 한 동시에 끝점이기도 합니다. 미남봉. 운흥리에 잠깐 멈춰서 남쪽으로 좀 볼까요? 지금 이 그림에 붙여지는 명칭들이 아주 정확하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참고만 하시고. 충북 알프스 묘봉 능선에는 이런 명칭이 붙여진 봉우리들이 있구나라고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북과 경북의 경계인 이 활목재에 자전거를 놓고 다시 6.5km 사담리로 돌아갑니다. 운흥리 문장대 파크 앞에서 잠깐 멈춰서 이번에는 북쪽으로 봅니다. 뾰족하게 가운데 보이는 데가 남산. 다음에 이게 덕가산. 그 다음 뒤로는 금당산 가는 능선을 따라서 가다가 저 685봉인가요? 거기서부터 이제 활목재까지는 충북과 경상북도 도계예요. 사담리로 돌아와 차를 세워놓고 10시 235m 사담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담리라는 이름은 하얀 모래와 소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다리를 건너면서 왼쪽으로 가는데 왼편 개울가 끝 식당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바위에 글씨가 새겨졌는데 모르겠는데요. 바로 능선에 조한광심묘가 있는데 능선이 조금 올라오니까 이런 불공들 있는데인가? 이쪽이 등네요. 사담마을 서편으로 끝에 오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는 걸 지금부터 저가 468봉인가 돼요. 한 200m 정도를 급경사로 올라갈 거예요. 여기까지는 25도 정도 되는 능산 육성길로 올라왔어요. 길은 아주 뚜렷하게 잘라 있어요. 35도 정도 되는 돌 삐죽삐죽한 능선길로 여기 올라왔는데 잠깐 경사가 죽네. 35도 이상 되는 돌 솟은 경사길로 올라가는 중이야. 35도 경사가 여기서 잠깐 죽네. 바로 이어서 40도 이상 되는 경사길이네. 첫 봉이 400. 486봉에 올라왔습니다. 쉬었다가 가죠. 여기까지 올라오는 길이 없었고 우측으로 트레버스가 도입되어 있는데 길을 만들어가며 올라와서 잠깐 쉬었다 출발합니다. 486봉 능선 끝에 있는 바위인데 조망점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한 20m쯤 내려가야 안부로 가네. 안부에 오니까 원 등산로와 다시 만납니다. 지금 평탄한 능선길로 오고 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우측에 나무 사이로 쬐끔 저 상신리 저쪽이 조금 보이네. 거의 평탄한 길로 오다가 지금 520봉으로 오르는 길인데 여기서부터 다시 급경사가 시작되는군. 삐죽삐죽 돌 솟은 경사길이에요. 조그만 바위 옆을 지나서 왼쪽으로 돌아다 보는데요. 지금 520봉이 아니라 580봉으로 올라가는 게 지금 580봉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바위가 조그만 거 있고 저 뒤에가 580봉. 580봉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 오니까 우측 여기가 능선 갈림길이거든. 근데 우측 능선에서 올라오는 길이 또 있네. 여기는 580봉 올라가는 길이에요. 1시간 5분쯤 지났는데 여기 두 번째 봉인 능선봉이면 한 10m쯤 와가지고 조금 내려가요. 거의 평탄한 육산 능선길로 오다가 여기서 한 10도 정도 올라갑니다. 11시 10분 620. 그 620도 낮은 봉이네. 왼쪽으로 꺾어서 조금 내려갑니다. 낮은 안부를 거쳐서 지금 625봉을 지나서 조금 더 내려가요. 아주 평탄하고 울창한 숲 능선길을 갑니다. 여기가 길이고요. 이 조그만한 바위들이 몇개 있는데 요 왼쪽 저 위가 저기 덕가산 같은데
왼쪽으로 덕가산이 보이는데 저리가 또 뒤에 나와야 되니까 이 리본이 달려있는 여기가 덕가산 가림봉 아닐까. 맞금은 그 봉에서 오른쪽으로 휘는데 그 봉을 조금 넘으면 바로 왼쪽으로 리본이 여러 개 발견할 수 있는데 이쪽이 덕가산 가는 길. 여기 나무를 왜 막아놨어? 덕가산 가는 길인데 길이 잘 나 있는 걸 먼저 보면 잘못 찾아가지고 계곡으로 내려왔는데 여기 리본이 경계표시가 있고 덕가산 가는 길은 비교적 뚜렷하진 않지만 그래도 확실히 구분할 수가 있고 여기가 덕가산이고 먼저 왔던 데인데 이걸 못 찾고 그냥 지나간 저 나무에 덕가산 표지목이 붙어있어. 이렇게 표지판이 잘 붙어있는데 먼저 보는 와서는 왜 못 찾았어? 여기를 먼저 보내 한번 지나가고서도 널 못 봐서 그냥 놓쳐버렸군. 그래 전화 오네. 대구 신암산 앞에서 그나마 해놨네. 덕가산을 다녀서 왔던 길로 대내려가서 금단산 갈림길까지 다시 나와 650봉이 조금 그 기다란 봉인데 거기를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암부를 지나서 또 올라가는데 헬기장이 나오네. 20도 능선 육산길로 헬기장 다음 능선이 봉인가? 여기 올랐어. 지금 그 능선 바로 앞에 있는 작은 바위야. 뒤로 갑니다. 그 바위 뒤에는 짧은 바위 솟은길이네. 좁은 능선 바위 섞인 경사길로 가고 있어요. 710봉으로 오는 길인데요. 오른쪽 계곡으로는 바위가 크고 여기가 올라가는 길이요. 가운데가 이렇게 710봉이 올랐습니다. 평전 안부를 지나서 731봉으로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경사 시작되네. 우측 삼연길로 732봉 돌아왔는데 여기서 그 봉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대로 그래도 길이 나 있어요. 냄새. 닷새 전에 왔던 그 의자 나무에 왔는데 여기서 점심 먹어야 되겠어. 점심 마치고 그 나무 의자를 떠나서 731봉으로 올라갑니다. 731봉을 지금 통과해요. 평탄한 동남쪽 능선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갈참나무길. 지금 동남쪽으로 해서 활목재로 가야 되는데 여기 와 있자 갈림길이 있는데 왼쪽으로 리본이 붙어있네. 왼쪽으로 갑니다. 여기도 헤매기 시작해요. 사방 조망도 안 되고 능선도 희미하고 길도 없고 자 우측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우측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보여서 내다보니까 묘봉 있는 쪽을 기준으로 할 때 다시 좌측으로 갑니다. 아 여기 리본을 찾았어요. 예, 길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하여튼 활목재 방향으로 가야 돼. 능선도 길도 없는 데를 찾아서 요 안부까지 왔어요. 이 안부에는 길다란 낙엽성 나무가 하나 이렇게 쓰러져 있네. 여기 오니까 능선을 그래도 구분할 수 있는 데를 왔는데 길은 역시 없어요. 여기는 낮은 안부 가볍게 올라갑니다. 여기 흰 리본이 달려있는 쌍갈래 참나무길 바로 뒤 여기가 672봉입니다. 보은 군계 종주 리본이네. 672봉에서 부드럽게 내려가요. 672봉 다음 안부에 왔는데 다음에는 685봉으로 올라갈 거예요. 경사는 심하지 않아. 도계의 갈림봉인 685봉에 가까이 왔어요. 685봉에 있는 리본 685봉입니다. 조금 전에 도계의 갈림 그 바위 있는데 거기를 지나서 지금 봉이 올라왔어. 685봉에서는 30도 방향으로 조금 우측으로 휘어서 685봉에서 한 20-30m쯤 오면은 여기 또 와이자 갈림릉이 있는데 리본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잘라있고 왼쪽은 급경사요. 조망이 전연한 데에서 우측길 우측 능선으로 가보죠. 또 조금만 바위지대가 나오는데 이걸 건너서 작은 바위들이면 암는 길이 거칠해. 짧은 암릉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여기 암릉 구간인데 경사는 거의 없지만은 대부분 아주 거칠은 귀찮을 정도의 그 암릉 구간을 지나서 이러니까 급경사가 되는데 다행히 그 급경사 능선길서부터는 육산길이라 한 30도 정도 되는 능선길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 조금 좀 경사가 시들어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작은 바위들이 있어도 경사가 없기 때문에 뭐 불편한 거 없어요. 그 바위를 지나니까 또 육산으로 아주 30도 정도 되는 급경사길이 빠듯하게 계속돼요. 계속 35도 이상 되는 능선길로 내려왔는데 여기가 국립공원 경계선이구먼. 13번이네. 이성 없는 묘를 지나서 여 활목재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계 여기 자전거를 세워놨어요. 자 이제 신월리로 연결되는
임도에 나왔어요. 충북알프스가 시작되는 활목제에서부터 저 뒤에 올라가면 그 위에 미어봉릉산의 미남 그 임도 안내석이 활목제에 도착해서 오늘 등산 끝냅니다. 자전거로 갈 거예요.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조망점은 한 군데도 들머리서부터 여기까지 없었어요. 내리한 등산길 저게 685번인가 되고 저기 충청북도하고 경상북도 도교예요. 여기는 경상북도입니다. 덕화산으로 해서 저 가운데 보니 남산인데